자, 이 사진은 탤런트 겸 배우 하석진 사주입니다. 네, 시간 정확합니다. 네. 아, 굉장히 잘생겼죠?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호남이기도 하고, 또, 동성 연애자들이 또 좋아하는 뭐, 탤런트라고 해요. 네. 동성 연애자들이 좋아하는 남성 배우 중에 3위로 뽑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 뭐, 본인도 게이바에 가봤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뭐,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주가 좀, 쉬운 건 아니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자, 정의 일주인데요. 정의 일주를 우리가 일기격이라고 합니다. 일기격은 뭐냐면, 태어난 날에 천을 기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귀격이에요. 일귀격 사주, 일주가, 이 정의 일주도 있지만, 정유 일주도 있습니다. 병정일간은 해유가 천을 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사 일주도 천을 병정, 사묘가 임계일간은 사묘가 또 천을 기네요. 그래서 일기격은 세 개가 나옵니다. 정해, 정유, 계사. 그래서 일기격들은 세 개가 나옵니다. 또 일기격이기도 한데, 정유 일주하고 계사 일주는 그렇지 않은데, 이 정해 일주는 공망이, 오미가 공망이에요. 오미가. 공망관리 찾는 법 중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화일간은 일지와 충하는 그 다음 간이 공망이다. 그럼 일지와 충하는 게 해수하고 사화가 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사 다음에 오미가 공망이에요. 그러면, 자, 오미가 공망이면 뭐가 또 천간에 뭐가 공망이냐? 천간에 정화가 공망이고 기토가 공망이에요. 공망은 항상 시장간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고, 공망은 봉기만 따진다, 봉기. 봉기 외에는 공망을 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인데, 정의일주인데, 예를 들어서, 오화가 공망이니까, 공망 바로 위에 있는 간목도 공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절대 아닙니다. 공망은 은혜에 위치하는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공망은 봉기만 따진다. 봉기만. 그래서 공망을 잘 이해해야 돼요. 공망을 이거, 우리 격국에서는 공망이 중요합니다. 공망이, 그럼 공망을 뭘 어떤 때 보느냐? 격이 공망이냐? 용신이 공망이냐? 이런 걸 따질 때도 같은 성격된 사주라도 훨씬 더 좋은 사주냐, 좀 격이 떨어지는 사주냐를 구분할 때 공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망은 반드시 봉기만 따진다. 공망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오행공망이 있어요. 오행공망은, 아, 그 사람 목이 공망이네, 화가 공망이네. 이게 오행공망이에요. 그러면, 자, 목이 공망이면, 우리가 이 삼명통해 같은 책에 보면, 목이 공망이면, 절, 부러진다. 부러진다. 공망은 안에 비어 있다는 거예요. 꽉 차지 않고 허술하게 비어 있다. 이 말이 공망이에요. 빌공자잖아. 그죠? 빌공자 망할 망자. 그래서 공치고 망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용어를 그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뭐 격이 공망이면 박격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격이 좀 떨어질 뿐이고, 그럼 용신이 공망이라도 마찬가지 그 사주 구성을 봐가지고 잘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목이 공망은 부러지고, 화가 공망이면 명 발달이겠어요. 불이 올라가는데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환해 보인다. 그랬어요. 어? 토가 공망이면 뭐냐? 붕, 무너진다. 우리가 흙이 붕괴됐다. 이런 얘기죠. 붕. 그 다음에 금이 공망이면, 예, 명. 이 울릴 명자인데, 저 글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울린다. 이런. 그래서 종이 있잖아요. 종. 우리가 종이. 종이 이게 금이 공망 맞은 거예요. 종. 예? 종관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 때리면 이 울림이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찰 같은 데 가면 이 본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밑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단면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딱 타종을 하면 이 소리가 울려가지고 붕 해서 이렇게 평면으로 안 돼 있어요. 평면으로 안 돼 있어요. 여기 밑에 막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울린다. 실제적으로 금이 강한 사람이, 금이 좀 강한 사람이, 예, 금이 공만 맞은 사람들은 노래 잘합니다. 아, 노래 잘합니다. 그 다음에 수가 공망이면, 청, 좀 맑아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수가 공망. 이게 오행 공망은 큰 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망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예, 좀, 이해의 측면에서 그냥 우리가 판단할 뿐, 지금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오행 공망은. 자. 두 번째, 이제, 궁인공망이 있습니다. 궁. 자, 궁은 뭐냐면, 자리예요. 어느 자리가 공망 맞았느냐. 얘를, 공망, 어느 자리가 공망 맞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지가 공망 맞은 경우 있어요. 일지가. 일지궁이 공망 맞았는 경우는, 예, 공망 맞았는 경우는, 여자일 경우에 일주공망. 이게 뭐냐, 일주가 남편 자리잖아요. 남편이 공망 맞아서, 남편 위치 자리에서. 그래서 남편 복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남자일 경우에 일주공망도 마누라 복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자리를 가지고 공망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망이 있어요. 뭐냐. 육친공망입니다. 육친공망. 또, 뭐, 여섯 육자 쓰기도 해요. 부모, 형제, 처, 자 해서 여섯 개.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따지는 것을 육친이라고 해요. 육친공망인데, 이 육친공망 중, 뭐, 공망이, 오행공망은 별로 없어. 이거는 별로고,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실전에서 응용할 때는 오행공망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궁공망하고 육친공망은 아주 적절하게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예. 자, 남자 사주에 정제가 공망 맞았어. 정제. 정제라는 것은 내가 마누라잖아. 마누라. 내 마누라가 공망이야. 예. 그런데 공망이 사주에 정제가 있다 하더라도 마누라가 공망 맞았어. 마누라가 위치가 공망맞은 게 마누라가 있든 내 사주에 있든 어떤 간에 정제가 공망맞았다는 것은 마누라 복이 별로 없습니다. 허전해. 집에 내 마누라란 여자가 하나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예, 허전해. 예. 자, 여자 입장에서 정관이 공망맞아. 뭐 그러면 이게 남편이잖아요. 남편. 의사 사주의 을의 일주 같은 경우는, 예, 경금이 공망이죠. 경금이 공망. 경금이 공망 맞았어. 자, 그럴 경우에는 이 남편이 공망 맞았어. 역시 여자인 입장에서 보면 내 남편이라고 집에 있어. 정확하게 있긴 있는데 내가 항상 허전한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크게 위해주지도 않고 나를 크게 막 사랑을 해주지도 않은 것 같고 항상 허전하고 부족함을 느낀다. 이게 육친공망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식상이 공망, 뭐 식상 공망, 인성 공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자, 이 사주는 일기기이기는 하지만
뭐가 공방 맞았다? 결국은 일간이 공방 맞았다. 일간이. 네? 이 일간이 정화가 이 일간이잖아요. 일간이 오미 공방이니까 정화 공방, 기토 공방. 그래서 일간이 공방 맞은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책에 보면 십악 대패다. 아주 안 좋은 걸로 표현해 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일간 공방 절대 안 봅니다. 십악 대패 이거 믿지 마세요. 격과 사주만 정확하게 사주 부승에서 격과 용신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성격이 되면 성격이 되고 운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 시박대패는 결국 얘기하면 안 맞는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사주는 임인고에 태어났는데 투관이 없어요. 투관이. 그럼 투관이 없으면은 각격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술충묘월은 투관이 없으면 무조건 각격으로 잡아야 됩니다. 좌우모유월은 투관이 없으면 월지 자체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거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있습니다. 자, 인신사회월은 투관이 없으면 무조건 월지 자체로 못 잡느냐? 잡는다 그랬어, 내가. 잡는다. 잡을 때 조건이 따른다. 확실하게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사항을 잘 봐라. 즉 말하자면 이 사주는 임의 한목도 하지만 여기서 수생목을 해주는 인목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인목이 격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격이 되느냐? 이 사주는 자, 정인격이 됩니다. 자, 정인격이 되는데, 그럼 용신은 항상 제가 말해서 격은 지지에서도 잡을 수 있고 천간에서 잡을 수 있지만 용신만큼은 천간에서 잡아라. 천간에서 못 잡을 경우에는 지지에도 봐야 되는데 그때는 삼합하거나 방합을 형성할 때 외에는 지지에서 격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용신은 천간에서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정인격이 우리가 성격명과 파격명을 한번 따져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정인격은 첫째는 비급이 용신이다. 비견도 용신이 되고 급제도 용신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용신, 제일 중요한 용신. 두 번째가 정관 용신입니다. 자, 정관 용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인상전이라고 해요. 학문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고, 벼슬도 할 수 있는 조건도 갖췄다. 그래서 관과 인을 서로 갖췄다. 이래서 관인상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편관도 용신입니다. 자, 편관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사주의 식상이, 이것도 식상이라는 건 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이다. 자, 두 번째, 식상이 없으면 무조건 성격이 되지 않고,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파격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강하지 않으면 성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운에서 이렇게 막 대운에서도 사주 외국에는 둘 다 강하지 않아요. 하나가 강하고 하나가 약한데 운에서 둘 다 강하게 만드는 운이 오면 그때는 파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어해요. 아주 힘듭니다 그때. 예. 그래서 운을 또 잘 봐야 돼요. 운을 편관을 쓸 때는. 자, 네 번째는 식신도 쓰고 다섯 번째는 상관도 쓴다고 했어요.
식신 쓰는 것보다 산산을 쓰는 게 가조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대검소에 합니다만 실속은 식신을 쓰는 사주가 더 있다. 아, 상관을 쓰는 사주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을 씁니다. 자, 예전에는 제가 정인경에는 무조건 재성을 못 쓴다고 그랬는데, 재성을 쓰긴 합니다. 근데 아주 조심스럽다. 제가 약할수록 좋다. 그래서 재성이 공망 맞아도 되고, 공망은 공망 맞아도 되고, 허탈해도 됩니다. 재성이 그냥 붕 떠 있어. 하다. 뭐, 허탈이라는 통문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허탈입니다. 제가 할수록 좋겠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인성이 합을 회복. 자, 격이 묶인 거잖아. 합을 해버리면 격이 묶인 거잖아. 일간하고 합을 하는 상관없어요. 일간하고 사람 하는 상관없는데, 격이 묶여버리면, 그 별명은 격이 내게 안 된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좋다고 보지만, 합을 하고 남은 것이, 길신이 나오면 돼요. 즉, 제가 남아도 되겠고, 정관이 남아도 되고, 그 다음에 식신이 남아도 된다. 또 혹은 또 남은 게 또 인성. 이게 남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성격은 지금 여기 일곱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그 자체가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성격된 사주다.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봅시다.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 사주는 비견이 등장했어. 자, 용신이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등장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격이 변격이 오지 않으면 일평생 무탈한데, 이 사주는 월지에서 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변격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럼 언제 변격이 오느냐? 자, 변격이 언제 오는가를 봅시다. 자, 이때 변격이 와요. 아, 이때는 정이 그대로 오네. 이제 전 후관이 돼서 그대로 왔죠. 이때는 편인격. 그쵸? 그 다음에 병정화는 그냥 넘어갑니다. 무토 때는 그냥 상관격으로 바뀌어요. 후관이 우선이라고 해서 항상. 인, 인중, 무, 병, 가. 자, 무토로도 격을 잡을 수도 있고, 기토로 잡을 수 있고, 정화로 잡을 수 있고, 을목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토로 격을 잡는 거는 좀 약하기는 해요. 약하기는 한데, 일단 기토가 토가 안 되고 다른 게 없을 경우에는 저것도 억지로 월지 자체로 잡는 것보다 그래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기토가, 이 사주처럼 기토가 미토에 통원하고, 인목에 통원하고, 술토에 통원하면 이걸 잡아야 돼. 기토가 아주 허탈하면, 허탈하고 힘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사주는 기토로도 격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상관격으로 격이 변격이 오고, 여기는 어떻게 되면 식신격으로. 변격으로. 자, 그러면 아마 이 어릴 때 개묘 이때는 뭐 이때는 별로 안 좋아요. 운이 왜 그러냐면 이게 간사 혼잡이 왔거든. 간사 혼잡이 와가지고 별로 좋지는 않고 좀 아팠을라고 저는 이 어릴 때는 몸이 좀 그렇게 뭐 건강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도 해봅니다. 자, 이 경우는 이게 일간하고 합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합이라는 건 항상 1대 1이 됐는데 이는 1대 2잖아요 근데 합은 이 경우는 합을 할 수 있는데 임수, 정화, 임수 이 경우는 합이 안 돼요. 이 경우는 합이 안 됩니다. 왜? 얘만 합을 하고자 하나 또 얘만 합을 하자고 그래. 그러면 여자 하나가 남자 둘을 사이에 두고 얘쪽으로 가려니까 여기도 또 마음이 걸려. 여기로 가려니까 또 여기도 마음이 걸려. 갈팡질팡해서 어느 쪽으로도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고,
이 경우는 바로일 때 있고, 얘는 멀리 떨어져 있어. 얘는 마음만 얘를 바라보지, 얘가 먼저 채워버렸어.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간과 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성격의 특성은 예술, 문학, 미술, 음악, 뭐 이런 예술 방면에 뛰어나다. 뛰어나거나, 또 그쪽으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혹은 그쪽으로 직업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천간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정관이 두 개나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정관의 특성은 뭐냐면, 대단히 이 하석진 이 사람은 대단히 정확하고 꼼꼼하고 교과서적이고 보수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요. 명예. 쪽팔리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다든가, 남이 나를 수근수근 하거나, 구설수에 휘말리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확한 주관, 그리고 검소합니다. 검소하고 흐트러게 돈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비견이 등장했거든? 비견이 등장한 사람은 또 돈 쓸 때는 또 써요. 쓸 때는 또 쓰는데 쪼잔하지는 않지만, 쓰기는 쓰는데 또 자기 관리, 이런데도 또 철저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격을 보시면 됩니다. 학교는 한양대를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 이때, 이런 때는요, 운이 아주 좋습니다. 지지에서 격을 하고 있을 때와, 천간에 투반 때 올라왔을 때는, 이 인성의 활동이 엄청나게 더 두드리, 두각을 나타낸다. 더 잘 발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운이 아주 좋은 운입니다. 그래서, 이 을대운에, 이 을대운은 격이 편인격으로 바뀌는데, 편인격에 편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정관이기 때문에, 편인격이나 정인격이나 똑같거든요. 정인격도 이와 같은 공식에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거고, 정인격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하나 차이가 나냐면, 이 재를 쓸 때, 정인격은 재를 쓸 때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재성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편인격은 재성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을대운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2005년이니까 24살이에요. 24살 때 대한항공 CF 뭐 황산이라는 거기 CF로 데뷔를 해가지고, 보니까 2006년에 데뷔를 24살 했는데 25살에 벌써 영화의 주연을 갖다가 두 개나 했어요. 방가호 옥상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누가 그녀와 잤을까라는 영화에 주연을 했고, 또 26살 2007년에 못 말리는 결혼이라는 거기서도 또 주연을 했고, 2008년 여름 속삭임이라는 영화에도 주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눈은 좋은 눈을 딱 들었으니까 이때는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인사 형살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형살 작용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살 작용을 안 한다. 인사형은 항상 화가 강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화가 강한 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째는 인월이고, 그 다음에 이 수가 강해, 이 사주도. 예. 일간만 활분, 예. 수가 강하지, 화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행사할 작용을 하지 않는다. 자, 변호, 정리, 이런 운들도, 이때는 일간에 걸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결혼 시기가 자 우리가 결혼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시기가 보는 것이 대운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세운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결혼 시기 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간의 걸룩이 들어올 때
일간이 걸룩이 들어오는 시기에 결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36살부터 지금 일간이 걸룩이 이미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41살 정화되어 넘어갈 때 41세 이전에 결혼한다. 제가 볼 때. 41세 이전에 결혼한다. 아, 지금 세운에서 조금 건드리고 있어요. 세운에서 지금 해수가 들어왔거든. 또 내년에는 또 차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건드리기는 해요. 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 시기에 결혼하지 않겠느냐. 그, 일간이 걸룩이 들어올 때도 하고, 또 재성이 들어오는 해도 하고, 또 재성이 있는 사람은 재성의 걸룩이 들어올 때도 하고, 또 남자 사주에, 남자 사주에 그 재성, 남자 사주에 또 재성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식상운에도 하기도 합니다. 여자 사주에서도, 정관을 강하게 해주는, 재성운에도, 하기도 합니다. 예. 그건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지금 1월이 추운 계절이긴 하지만, 일간이 화기 때문에, 조우를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또 조우를 본다 하더라도 이상적으로 조우가 되어 있다. 미토가 조우를 하고 있고, 술토가 조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는 없다. 자, 이사주가 이제, 언제가 이제 한번 빈곡집이 오는데 꺾입니다. 언제 꺾이느냐? 이 무토일, 무신대운에서 꺾입니다. 꺾이는 이유는 이제 이때는 병격이 와요. 상관격으로 벽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느냐? 상관격으로 벽이 바뀌면서 이 정관을 날려버린다. 정관. 항상 정관을 건드리는 운은 항상 관제, 구설, 손재, 그 다음에, 뭐, 법적 문제, 심지어 감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고전에 보면 우환이 100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환이 100가지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좋지 않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운에는 또 식신격으로 벽이 바뀌어서, 정관이 하나라면 정임합을 못 푸는데, 정관이 두 개이기 때문에 또 하나 남은 정관을 기토가 깬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안 좋다. 즉 말하자면 51세, 61세, 50대 후반부터는 이 사람은 약 한 20년간은 아주 좋지 않은 운에 시달려 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대운에 전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지금 뭐 본인은 뭐 아직 뭐 시간이 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아주 이때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재들이 곧 도출해서 도사하고 있다가 일시에 나한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적어도 이 하습진 배우는 말이지, 적어도 상관격으로 바뀌는 무신대운 이전까지는 거침없이 갈 것이다. 거침없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거의 다 이루면서 흘러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 사주를 진단을 합니다. 뭐 일단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너무 안 좋은 운을 한번 만나면 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들이 한번 꺾이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는 사주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본인은 모르겠지만 50한 살 정도면 한참 움직일 나이인데 저런 나쁜 운을 만나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성격은 뭐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정인격은 또 사람이 예절 바르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합니다. 항상 어머니 같은 품성, 배려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지녔습니다. 오늘은 하석진 배우 겸 탤런트 하석진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